나이스! 나이스! 으아! 나이스! 감았어! 아, 그렇지! 역시 이거지! 으아! 멀리서! 아, 역시! 지금 바람이 부는데 엄청 덥습니다. 네, 아 진짜 이 무더위는 올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아, 작년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덥기 때문에 이런 더위에 낚시라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은 곳이 어딘가요? 자, 저희가 찾은 곳은 이제 충남 서산권에 위치해 있는 저수지권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권, 태안권 이쪽 저수지들은 거의 저수율이 50% 미만이에요. 거의 뭐 물 반 이상은 뺀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이쪽에 찾아 나온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수위도 조금 안정적이고 마름도 잘 펴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프로그 낚시를 이용해서 멋진 배스들을 만나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여름에 사람들도 그늘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듯이 배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늘을 찾을 겁니다. 그늘 중에서도 마름은 그늘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많은 마리수의 배스들이 포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지요. 자, 더 덥기 전에 빨리 시작해 봅시다. 네,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와, 마름이 지금 배수의 영향인지 배추밭처럼 지금 펴져 있네. 와, 이건 뭐 가물치 나올 것 같은데. 와, 연안에 물이 많이 빠져 있네 지금. 아, 물색도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가까운 곳부터 먹이 사냥하는 녀석들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살치들이 보이고 오픈워터를 한번 공략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액션이 나오는 프로그이기 때문에 오픈워터에서도 충분히 입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배스들이 조금 연안에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배수 때문에. 오, 저기 지금 먹이 사냥. 지금 처음 사용할 루어는 워킹 더독 전용 타입의 그런 프로그입니다. 일단 이 루어를 가지고 일단 초반 탐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가까운 곳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배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스들이 가까운 연안보다는 조금 이선까지 좀 밀려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프로그도 액션이 느리게도 주고 빠르게도 주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진행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오전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베이트피시들이 이렇게 많은데 먹이사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배스들이 배수라거나 아니면 물 안에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거나 활동적이지 못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폭염은 사람한테도 되게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배스한테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도 먹을 녀석들은 먹는다는 거, 그런 녀석들만 노려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봐라, 한 번만 입질을 해줘. 그냥 오늘은 미스바이트 같은 거 없다. 진짜 있는 족족 걸어내는 게 제 오늘의 목표. 혹쌤 미스라든지 이런 게 최소한 오늘만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캐스팅부터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빽이 넘는 이거. 라인 너무 많이 가봤나?
왼쪽 마름이 조금 없는 구간에 베이트피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베이트피시가 있고 먹이사냥을 한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마름 밑에 제가 몸을 숨기기가 되게 좋은 장소거든요. 먹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촬영 때마다 첫 바이트는 미스 바이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많이 안 해봐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진짜 처음 바이트 받는 걸 걸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는 분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쟤는 좀 안 걸린 것 같아서, 딱 그 일렁이는 걸 보고 그쪽으로 지나왔는데, 그래도 일단 바이트를 받아냈습니다. 무조건 저기 들어가야 돼. 사람들 정말 반응이 없네. 나이스! 와, 어이, 위험하다. 이리로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 진짜. 가면 안 된다. 나이스. 야, 드디어 첫 고기. 아, 역시 아침이야. 아침에 첫 고기. 어, 힘. 어, 다리 나쁘지 않아. 넣어주는 거 싫어. 아, 트리플 기어 첫 고기 오전 일찍 나온 보람이 있네요. 아직 더워지기 전에. 와, 워킹더독 액션인데 착수하자마자 이제 포지션을 잡으려고 조금 이제 라인 텐션을 주고 있는데 바로 물었어요. 거의 뭐 액션도 안 줬는데. 아, 아, 심장이 두근두근. 깜짝 놀랐어. 와, 와, 기분 너무 좋네요. 자, 이제 40 정도 되는 배스를 첫 고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첫 배스 걸어냈습니다. 와, 나이스. 지금 비거리가 조금 더 나오는 좀 프로그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름이 두껍기 때문에 약간 엉덩이 쪽에 웨이트가 들어가 있는. 자, 제가 매트 커버나 이런 빽빽한 마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엉덩이 쪽으로 웨이트가 이제 들어가서 마름을 더 두들겨주고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로 제가 튜닝을 직접 했습니다. 비거리도 더 나을 뿐더러 저런 매트 커버에서 아주 효과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그냥 싹 던져도 이 정도로 나가는. 네, 이건 맞먹고 던지면 저희 마름 굴랑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해요. 아주 만족해. 일단 활발한 먹이 활동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빠른 액션보다는 템포를 조금씩 늦춰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할지는. 자, 조금 전에 빠른 액션으로 지나올 때 미스 바이트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지금 이 프로그를 교체하고서 비거리도 많이 나오고 원하는 곳에 착지가 잘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네요. 이제 베스가 좋아하는 템포에 속도만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템포, 그게 어떤 템포인지는 바이트를 받아가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피시를 뺏어먹는 무언가로 착각해서 공격을 하면 좋을 텐데 그 정도 활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스. 못 먹었어 제대로. 이런 바이트예요. 지금 입질 들어왔는데 먹질 못했어요. 아까도 이런 식의 바이트였기 때문에 분명히 초단은 보고 있을 건데 그렇게 부었는데 이걸 그냥 보낸다고. 이걸 그냥 보낸다고. 쟤는 기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와 지금 액션을 끝내고 다시 던지려고 패스하는데 바이트가 들어왔어.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어? 아 영악한 놈. 분명히 쳐다보고 있을 건데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쳐다보고 있네. 와, 나랑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얼굴 좀 보자. 아유, 이쪽도. 지금 베스가 저기 이제 먹이 사냥을 하려고 하는 녀석들이 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바이트는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미스바이트가 많아요. 아예 개구리를 못 가져가고 커버가 아무래도 조금 있어서 아까 밑질 받은 구간이 요쯤인데 그대로 있으면 다시 한번 입질 들어올 것 같은데 제발 거기 있어줘. 이번에도 못 먹었어요. 아예 프로그램 가져가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프로그램 건들지도 못하네. 아 미치. 아 이거 좀 사이즈 되는데. 아 이거 좀 사이즈 되는데 영악한 놈인데 이거. 지금 멀리서만 입질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멀리 포진해 있는 배스를. 지금도 입질 받았는데 이번엔 좀 작았어요. 아까 입질 받았던 애들보다는 좀 작은 녀석인데 와 진짜 몇 개를 빠지냐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와 문제가 뭐예요? 이번에 좀 빨리 가져갔거든요. 또 이번에 또 걸렸다 빠졌어요. 아 안되겠습니다. 일단 로드를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X헤비대 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2X헤비대로 조금 더 빳빳한 대를 이용해서 6셋이 한 번에 멀리서도 가능하게. 자 로드를 가져왔어요. 아 니넨 다 죽었다 이제. 2X다 2X. 자 지금 X헤비대에서 2X헤비대로 제 무기를 바꿨어요. 더 멀리 있는 녀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배스를 한 번에 6셋 시키겠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그래도 큰 게 나와주면 좀 시원해질 텐데. 아까 입질 받았던 자리인데. 왔다. 시키 오래 기다렸는데도 못 먹는 거면. 와. 으아, 진짜. 으아. 와 이게 어떻게 이러지? 이걸 한번 플라이어로
훅을 좀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이는 안 펴지겠지만 이 바늘이 이 프로그 자체가 좀 많이 숨겨져 있어서 좀 펴서 쓸 확률을 조금 높여봐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질을 받아내보도록 아바가 안 돼. 가라. 라인 정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자로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입질은 뜨문뜨문 들어와요. 마름이 두껍기 때문에 미스바이트가 너무 많아서 훅을 좀 튜닝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먼 곳에서 바이트가 들어오고 확실히 옅은 마름보다는 두꺼운 마름, 두꺼운 마름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으아! 나이스! 감았어! 아, 그렇지! 역시 이거지! 으아! 나이스! 으아! 2열 7열이다, 이게! 프로브 낚시! 나이스! 사이즈 대! 나이스! 우와! 우와! 아! 와, 빵! 와, 최고봐요. 40 정도 되는데, 최고가 완전 사각패스예요, 사각패스. 지금 가장 더운 시간인데, 정말 시원하게 바이트가 들어온 그런 최고 좋은 패스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미스 바이트를 받다가, 플라이어로 이 훅을 조금 펴봤어요. 너무 호킹이 안 되길래. 근데 역시나 바로 첫 바이트에 이렇게 훅셋이 정말 제대로 돼서 나와주네요. 정말 좋습니다. 나이스! 근데 어렵긴 어렵다, 정말. 역시 이 바늘을 플라이어로 조종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전에는 반응 없던 오픈워터에서 입질을 했기 때문에 두꺼운 마름보다 확실히 훅셋이 잘 돼서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전에는 안 보이던 잠자리들이 한두 마리씩 마름 위에 앉기 시작했어요. 온다. 오프피딩이 온다. 여기를 고집한 보람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한 군데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어디 가자도 안 가고. 약간 그냥 고집이 있어요. 그럼 집에서나 해. 약간 꽂힌 데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얘네들 큰일 났어요. 자, 오늘 50 넘는 런커급 봅시다, 꼭. 오늘 진짜 큰 녀석으로 오래간만에 촬영인데 큰 녀석이 나와줄 거라 믿고 열심히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나이스! 사이즈 돼! 사이즈 돼! 야, 역시 로드를 믿고 한 번 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장타에. 나이스. 비슷한 사이즈인데. 나이스. 정말 초장타에. 제대로 먹었어요. 이렇게 뜨문뜨문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이제 입질을 해주는 이런 배스들이 너무 고맙네요. 아주 훅을 펴준 보람도 있고 이렇게 로드도 바꿔가며 훅도 펴줘가며 맞춰가는 이런 게 정말 낚시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으아! 나이스! 으, 감았어! 어, 그렇지! 역시 이거지! 으아! 멀리서, 와, 이번엔 좀 기다려줬어요. 으아, 끝까지 먹고 들어간 녀석. 아, 사이즈는 다 비슷한데. 아, 역시, 이겁니다, 이거. 와. 자, 오늘 그래도 뱃스 얼굴을 마지막에 보여주네요. 참 어렵게 보여줍니다. 오늘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오늘 오전에 수많은 미스바이트 때문에 이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그 멘탈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캐스팅을 해서 한낱 무더위를 이겨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래도 이제 오후 시간 접어들면서 배스들의 활성도가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이 2X의 빗대로 교체 그리고 이 프로그의 훅을 플라이어로 조금 조절을 한 이런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더위에 무더위와 싸우시면서 캐스팅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더워. 아, 더워. 아, 내 육수.